2022년 3월 1일, 야, 스타트, 고, 공포방송, 넘버원, 지금은 또 마시대. 가자. 신속히 이동하라. 자, 여러분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어서 오십시오. 자, 일단은 어떤 위치 때문에, 그거는 살짝 들어가기 전까지만,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계십니까? 제가 실례 좀 하겠습니다. 계십니까?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. 저쪽으로, 저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, 여러분들. 반대쪽도 한번 가보고, 한번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가보자. 응? 아, 왜 자꾸 왜 쎄 소리가 들려? 응, 나도 지금 여기 무슨 소리. 계십니까? 제가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잠깐. 지금 불 켜겠습니다. 잠깐만요. 저기요, 어디 계세요? 이쪽 어디서 하는 것 같아? 뭘 자꾸 건드리세요? 이쪽 어디서 나섰어? 이쪽 어딨어? 이 T쪽도 소리가 뭐나? 이쪽도 소리 나고. 이쪽도 소리 나고. 그렇지, 지금 이쪽도 소리 나고. 이 주방 쪽에서도, 이 주방 쪽이 뭐가 좀 난 기운이 좀 있어. 뭔 소리 앞에? 누구세요? 뭔 소리야? 앞쪽 어디서 난다? 주위에 있냐?
소리가 지금 이쪽 어디서 나는 거야 지금? 앞쪽에서. 저기요. 뭐야? 어? 와, 뭐야 이거? 야, 카메라 지금 담았어. 전화치 마세요. 뭐야 저 칼. 자, 여러분들 아, 지금 위험한데 잠깐만. 이 꼴이 지금 뭐 혹시나 뭐 줄로 뭐 당겼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카메라 지금 담고 있거든요. 뒤에서. 자, 전화 그만 치시다. 자나 그만 치세요. 자나 그만 치세요. 틀어진 게 없는데?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? 절대 뭐 있어도 도망가지마. 예. 에? 여기에 무슨 공간들이 많구나. 여기 어디에서 지금 계속 장난치는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 둘 같은데.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? 잠깐만 좀 나와 보세요. 괜히 가시면 또 장난칠 것 같으니까 나와 보세요. 우리 얘기를 합시다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잠깐만 도망가. 기분 그렇게 안 생각하면 잠깐만. 자, 여러분. 와, 잠깐. 야, 또 치는 거 있는데도 장난을 치네. 와, 한번 해보자는 건가? 와, 씨. 도망가지 마. 잠시만요. 예. 우리 얘기를 합시다, 이거. 예. 와, 잠깐. 와, 저 뭐야. 잠깐만 기다려. 자, 뭐야. 뭐 때문에 그 자꾸 그릇을 만지고, 아까 칼을 만지고,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이야기 해봐. 아, 예. 제 빚 좀 내려드릴게요. 예. 제가 빚 내려드릴게요. 예. 제가 빚 내려드리겠습니다, 저도. 예. 자꾸랑 상관은 없는데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도, 혹시나 형님 걱정되더니. 와. 잠깐만. 배고프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, 엄청 말이 엄청 어눌하고 엄청 너무 조용해. 야, 여러분들 혹시, 이 꼴이는 아까쯤부터 지금 현재 계속 이 상태거든요? 잠깐만. 간다. 잠깐만. 어? 어디로 가요? 어? 어디로 가요? 아, 다 깜짝이야, 씨. 하지 마세요. 와, 이런 소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방금 전에도 뭐 떨그덕 소리, 그래, 또치, 마이크를 누가 뭐 톱밥 던졌다. 이거는 톱밥이 아니에요. 진짜 안 던졌어요. 딸기톱 소리 진짜 아닙니다, 이거. 뭔 소리야? 아, 다 깜짝이야, 씨. 하지 마세요. 뭔 소리야? 아, 다 깜짝이야, 씨. 하지 마세요. 앞쪽에서도 뭐가 자꾸 뭐가 왔다 갔다 하네. 이쪽 부분. 너 주위에서 자꾸 뭐 돌아다닌다, 너?
뭔데? 조용히 봐, 뭐라 얘기한다. 자꾸 뭐 이야기해. 어디서? 너 잠깐만 나와봐라. 저기 저쪽 창문. 아 뭐야 저거? 어떤 거 있니? 이거 안에 뭐요? 뭐요? 깜짝이야. 뭐야? 뭐요? 어 아니 저기 있는데 뭐 있니? 뭐요? 저 뭐가 자꾸 달랑달랑 거리는데? 안에 청 같다. 뭐야? 뭔데? 아 저기 다시 저쪽으로 왔어. 여기요 잠깐만요. 우와 깜짝이야. 잠깐만. 여러분 스샷 준비하세요. 야, 또 치형이 있는데도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? 한번 해보자는 건가? 이게 배고픈 게. 아, 뭐지? 내가 봤을 때 이거 그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지금 여기 주방 쪽에서 뭐 좀 몇 개가 일어났었는데 이게 걸기인 것 같아. 걸기. 밥을 못 먹었어. 제사밥. 밥을 못 먹었다는 말은 여러분들 제사밥을 못 먹었다는 소리예요. 그 살아계신 분들이 안 계신다던가 아니면은 그 살아계셔도 제사를 안 치러주고 있는 그런 의미지. 아니요. 여긴 제가 혼자 왔어도 기운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. 저쪽에 무슨 또 문이 하나 있거든요. 저기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. 자신 있게 말하세요. 자신 있게. 그 작게 서곤서곤 얘기하지 마시고. 예? 자신 있게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. 여러분들 저 위치 때문에 잠깐만요. 앞에 정리한 로버가 좀 큰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요. 어? 저 상관없는 거 같대. 어? 건조기 아직 있는 거야? 아, 건조기 아직 있네. 응? 건조기가 아직 있는 거야, 이거는. 설마 TV도. 하지 마세요.
하지 마세요.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략 한 여덟 개가 있는데 자꾸 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찍는 게 이쪽 창문에 잠깐 빼꼼 저쪽에서 빼꼼 빼꼼 왔다 갔다 계속 엄청 빠르게 하네. 와, 제발 한 번만 더 잡혀라 여기. 이걸로 그 쇠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갖고 이걸로 대신 대처해갖고 한번 해봤는데 반응은 있어요. 지금. 밑에를 한 번만 더 훑어볼게요. 밑에 그 카메라를 한번 잘 훑어봐봐. 앞전에도 내가 그 실수한 적이 있거든. 그 기어다니는 구신이 있었는데 그 기어다니는 그 구신을 내가 바닥쪽으로 기운이 깔려가지고 올랐었거든. 근데 지금 이 구신도 바닥쪽으로 많이 된 게 바닥 쪽으로. 아마도 이 꼬리가 추후에 또 한번 와볼 거예요.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여기에 또 있다 하면 아마도 여기다가 털을 잡고 지내려고 하고 온 걸 수도 있고 털을 잡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늘 내일로 여기를 다음에 왔을 때 이 할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잠깐 들렸다 가는 그냥 인간으로 따지면 나그네처럼이. 자,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